내비형님은 무식하지 않으니까 뒤에 카메라가 불량이라고 손님이 왔는데 난 내비형님은 카메라 안 뜯고 앞에 걸 뜯어보겠습니다. 내비를. 자, 자 카메라 문제 아니지. 내비 불량이야. 내비 불량. 내비 불량이야 이게. 머큐리 건데 이제 12년 된 거니까 망가져야지. 12년 되면 망가지는 건다. 12년 되면은 오래오래 쓰는 게 아니에요. 오래오래 쓰는 게 어딨어. 사람도 집 오래오래 못 쓰는데. 맞죠? 글자는 원래 이렇게 거꾸로 나오는 거야. 거꾸로 이렇게. 왜냐면 이제 문이 우리 집 달린 게 왼쪽이잖아. 왼쪽 그대로 문자 달려있고. 거꾸로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진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 이거 답답하신 분들이 많은데. 헷갈릴 수는 있지만은 엇갈리지 말아야지. 자, 내병님이 이거. 아, 조카 작업을 다시 또 해야 돼. 아. 기분이 매우 작았네요. 그냥 내병님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멋있게 후방 나오는데 예 뭔가 잘 나오죠? 카메라 불량이야. 카메라 불량 아니 내비 불량. 딴 집은 내비 카메라 뜯고 지랄하는데 내비형님은 내비가 오래됐으면 카메라는 달린지 1년밖에 안 되고 새거야. 그럼 내비 불량이야. 그거 뭐지? 뭐 그 기본이지. 그거는 나와 있잖아 백과사전에. 자, 어? 팔이 아픈데 팔이 아파 팔이 저려. 그러면 이게 뭐야? 어 팔불량이야? 팔불량이 아니지. 팔불량이 아니고 뭐다? 팔이 아플 때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지. 내병님은 훌륭하신 분이니까 내병님한테 오시면 후회하지 않는다. 어? 봤지? 10번 20번 자 잘 되잖아. 그럼 뭐다? 내비불량. 내비불량이지. 자, 기존 내비가 망가졌으므로 운지에 쓰므로 버리고 새로 다시 하겠습니다. 내비 형님이. 내비 형님은 어떤 사람? 훌륭한 사람이니까.